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크게 요즘 세 가지로 나누죠. 이 토지 가격 공시제도, 이 주택 가격 공시제도,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제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우선은 이 토지 가격 공시제도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와 이 개별 공시지가로 나눠볼 수 있죠. 이 표준지 공시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고, 이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시합니다. 자, 우선은 요 개념이 우선 바뀌었거든요. 작년하고 또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념 보면은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에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 자, 이런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에 있어서의 이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우리 표준지 공시가다. 이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때 이 단위 면적은 우리 뭘로 보느냐? 1제곱미터로 본다. 주의할 것은 3.3제곱미터 평이 아니라 1제곱미터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이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합니다. 자, 표준지 공시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표준지를 선정하죠. 자, 토지의 특성 중 개별성에 의해서 표준지를 선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표준지 선정 기준 네 가지 있죠. 이직 표준지 선정 단위 구역 내에서 직가의 대표성, 토지 특성의 중용성, 토지 용도의 안정성, 토지 구별의 확정성, 이네 가지 기준에서 우리는 선정을 하는데, 얼마를 선정하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50만 필지를 선정을 해. 자, 선정을 해서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하고, 그리고 중앙, 여러분 중앙입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는 중앙입니다.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자, 작년까지는 부동산 평가위원회인데 이번 바뀌었죠? 이 가격 공시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그러니까 항상 조사 평가를 먼저 심의는 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를 하면은 우리는 열람 등을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 주의할 것은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자,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인데 이 공시일과는 다르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자, 우선은 그럼 표준지 선정을 하면은 이 표준지를 조사 평가를 하죠. 자, 그럼 평가에 있어서의 기준 있죠.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고 이 지상권 등 토지에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뭐죠? 토지를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나지 상태를 가정하는 거죠. 상정은 가정, 나지 상태를 우리 가정해서 우리는 평가를 한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 가격이거든요. 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적정 가격인데 이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자, 여러분 22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했죠. 자,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공시 기준을 현재의 토지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돼 일시적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실제 용도 기준 평가. 자, 22회 시험에 정답 지문이었죠. 실제 용도를 기준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해서 평가하고 개발 사업의 시행, 계획 등으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이러한 개발 이익을 반영합니다. 시험에 또 배제로 많이 내거든요. 배제가 아니라 개발 이익을 또 반영해서 평가하죠. 그것도 22회 시험에 두 번, 22회 시험에 두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우린 요걸 정답으로 물었죠. 자, 그래서 심의를 해서 공시를 하는데 공시사항이 있어요. 자, 표준지, 우리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을 보면은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뭐가 있다? 지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상. 이게 작년하고 다른 거거든요. 요거.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 기타,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이죠. 자, 열람을 해서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하는데, 이의 신청을 할 때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죠. 시험에는 60일로 많이 내거든요. 60일이 아니다. 30일.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우리가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건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 신청할 수 뭘로? 서면. 뭐가 아니다? 또 구두가 아니라 서면. 자, 그리고 이 신청이 있은 날. 자, 여러분 이 신청이 있은 날 받은 날이 아닙니다. 이 신청이 있은 날 받은 날이 아니라 이 신청 기간이 뭐한 날? 만료된 날. 자,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만료된 날부터 며칠? 30일. 자,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30일인데 시험에 60일로 또 자주 나온다는 얘기죠. 작년에 또 출제했잖아요.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반드시란 얘기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선은 이 신청 시험에 좀 자주 나오니까 좀 주의해 두시고, 자,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이 있어요. 자, 효력 네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은 토지 시장에 지가 정보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죠. 자,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 자, 지표는 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 법적인 측면에서의 구속력이 없다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또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토지, 예? 여러분,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토지를 감정평가할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데, 요네 번째가 또 시험 질문에 한세번 출제했었죠. 효력. 자, 표준지 공시가 적용. 또 25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자,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매수, 토지의 사용,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평가할 때, 국유지, 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시,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이하여 조성된 용지의 공급 또는 분양,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한 환지, 채비지에서서의 매각, 처분, 환지, 신청 시에 우리는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죠.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할 때또 표준지 공시지가를 또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우선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개별 공시지가로 가면은, 개별 공시지가는 하나, 둘, 여러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겠죠.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해서 토지 특성 항목별 가격 배율을 표시한 표가 토지 가격 비준표인데,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 산정표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우리는 개별 공시가를 구하는데, 이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에서서의 공시 기준을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있어서의 개별 토지, 또이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단위 면적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 단위 면적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시 시한은, 여러분, 개별 공시가의 공시 시한은 매년, 우리는 5월 31일. 자, 개별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적용, 활용. 개별 공시가를 적용, 활용하는 경우, 자, 국세 또는 지방세에서서의 산정, 구하는 기준.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사용료 산정 기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이 부담금 등에 있어서의 부과 기준이 되겠죠. 활용하는 경우 우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토지 가격 공시 제도가 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주택 가격 또 공시 제도가 있죠. 자, 주택 가격 공시 제도는 또 크게 둘로 우리 나눠 봅니다. 하나는 단독 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어요. 이 단독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 가격으로 나누는데, 이 단독 주택 가격은 다시 이 표준 주택, 우리 개별 주택, 이 표준 주택 가격과 개별 주택 가격인데, 표준 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고, 공동주택 가격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고,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시를 합니다.
공시 주체를 알아야겠지. 그래서 표준주택 가격 관련해서 개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개념도 많이 나오죠. 자, 용도 지역.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단독 동그라미, 작년에 공동으로 출제했거든요.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상정, 상정의 동그라미, 작년에 평가했는데 바뀌어서 산정하고, 중앙 부동산 가격 심의위원회, 중앙에 또 동그라미, 중앙 부동산 가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반드시. 그래서 표준주택 가격에 또 뭐가 있죠? 공시사항이 있어요. 공시사항을 보면은 뭐다? 공시사항을 보면은 표준주택의 지번,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밑줄, 대지 면적 및 형상. 자, 또 밑줄 그게 있겠죠? 표준주택, 자, 밑줄, 용도, 구조, 연면적, 사용 승인을 밑줄, 임시 사용 승인을 포함한데, 자, 요네 가지 외에 또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또 지목, 용도, 지역, 도로상. 요거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똑같죠? 예, 표준지 공시지가와 요건 똑같아요. 자, 주의해야 될 것은 요, 이 중에 뭐는 없다. 우리는 소유자, 이런 표준주택 가진 사람 누구냐? 표준주택 수명, 내용연수 몇 년이냐? 또 표준주택 짓는 건축, 허가일,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또 시험에 또 뭐를 또 출제를 효력도 25회 정답 물었는데 효력도 많이 내죠. 자, 효력 보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 동그라미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예? 주의 좀 해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개별 주택 가격은 뭐죠? 개별 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 군, 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주택 가격에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거든요.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 가격에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에 관할 구역 안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자, 공시 시한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에 있어서의 공시 시한은 매년 4월 30일. 공시 시한은 매년 4월 30일인데 효력. 자, 작년 시험에 또 정답 물었거든요. 효력은 요거거든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우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 개별이 안 들어갑니다.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걸 우린 작년에 출제했어요. 자, 그런데 공동주택 가격 거기 또 하나 알아둬야 될게 있거든요. 공동주택 가격 보시면은 711페이지에 거기에 중간에 보면 이게 나오죠.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그 시기, 대상 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어떻게 공동주택의 기준 시가를 결정 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그두 가지 있거든요. 아파트,
건축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동그라미. 시험에 초과로 많이 내거든요. 초과가 이상의 연립주택.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우리는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밑줄.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 자,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 밑줄. 요거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이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4번에 요거. 네모 시작했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시작했죠? 공시 기준일 밑줄. 공시 기준일 이후에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 공시 기준을 밑줄 그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밑줄. 여러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여러분 공동주 거기 뭐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거 밑줄 긋고 여러분 공동주택 가격은요.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이 나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개별 주택 가격 여러분 그 아까 지문에 개별 주택 가격이나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한다 나올 때는 요거는 누구 국장이 아니라 누구 시장 군수 또는 뭐다 구청장. 예? 요걸 때는 요거야. 그러니까 요걸 때는 요거 나와야 되고, 요걸 때는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비. 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제도. 원래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원래 처음 도입됐거든요. 2000. 16년 9월 1일에 시행돼서 처음 도입됐어요. 그래서 개념 정도는 원래 출제할 수 있거든요. 처음 나올 때는 어렵게 안 나오고 개념. 비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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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표준. 비주거용 표준. 개별 집합. 세 가지 있어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개별 부동산 가격인데, 이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 집합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개별 부동산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자, 요거는 뭐죠?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표준이거든요. 요거는 뭐다? 뭐가 들어가냐 하면요. 항상 용도 지역. 근데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요게 하나 여러분 표준 주택 가격 아까 앞에 표준 주택에 비해서 요거 하나 더 들어가요. 표준 주택에 비해서 요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용도 지역, 이용 상황,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예? 인정되는 1단의 일반 부동산, 일반의 동그라미 쳐야겠죠? 일반입니다. 일반 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상정하고 부동산,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요거 세 가지는요, 공시할 수 있다. 여러분, 요세 가지는 공시할 수 있다는 건 공시하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요세 가지는 다 뭐다? 공시할 수 있다야. 요세 가지는 전부 공시할 수 있다. 근데 앞에는 뭐죠? 토지 가격, 주택 가격은 공시하여야 한다야. 그러니까 큰 차이야. 앞에 두 개는 공시하여야 한다. 요거는 공시할 수 있다. 그럼 공시사항은 뭐죠? 자, 공시사항은 표준 주택 가격 알면은 쉬워요. 표준 주택 가격 알면 쉽거든요. 뭐죠?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의 집안,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의 가격,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의 대지 면적 및 형상,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에 있어서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을, 임시 사용 승인을 포함하죠. 그 다음에 또 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 그 밖에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그거 똑같지 뭐. 알면은 쉬운 거예요. 그 효력. 효력은 뭐죠? 효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상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쉬운 거죠. 그러면 개별은 똑같죠.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의 공시 기준을 현재 관할 구역 안에 개별 부동산에서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결정, 우린 공시할 수 있다. 결정 공시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인데 거기 하나 있어요. 국세청장이 아니라 또 하나 더 들어갑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밑줄 그어야겠죠. 715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죠? 그 중간에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는 뭐 한다? 제외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비주거용 집합 717페이지 보시면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상정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인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시장 군수 구청장 네모 국토교통부 장관 아닙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는 똑같죠. 또 공시 시한이 뭐다? 두 가지. 요 두 개 공시 시한 매년 4월 30일. 매월 4월 30일이고 효력 똑같아. 효력. 자 국가 여러분 주택 비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가격 정보,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뭐와 관련해서요?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얘기죠. 그래서 효력이 또 우선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항상 개념, 효력 이것을 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올해 시험은 첫 시험이니까 개념을 물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우선 정리를 하시면 되고 올해 한 문제 출제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어렵지 않게 출제되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 강의는 모두 마치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문제집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